리틀 닥터 랜디스, 청년 의사 남득 씨. 미국 펜실베니아 랭카스터에서 태어난 랜디스는 1888년 펜실베니아 의과대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고 싶습니다. 25살의 청년의사 랜디스는 한국을 가기 위해 미 대륙을 거쳐가던 코프 주교님을 만났습니다. 랜디스, 나는 한국에 가려고 해요. 주교님, 한국에 가시면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랜디스 같은 의사지요. 알다시피 나는 아픈 사람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도움이 될까요? 제가 꿈꾸던 일이기도 해서요. 랜디스, 나랑 같이 갑시다.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세요. 코프 주교님과 닥터 랜디스는 함께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넜어요. 드디어 부산, 목포, 군산을 지나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던 영국 영사 존 스톤이 아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코프 주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랜디스 박사님, 어서 오세요. 그날 존 스톤의 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국 영사의 도움으로 기도소가 있는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랜디스는 바로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했어요. 헬로, 안녕하세요. 나는 랜디스. 난두씨? 내가 머리가 아파. 여기 이게 머리. 여기 머리? 오, 그렇지. 머리 아파. 머리가 아파요. 아파? 머리 아파요? 한국말을 할 줄 몰랐던 랜디스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날로 한국말이 늘었어요. 12월까지 두 달 반 동안 랜디스가 진료한 환자는 외래 환자 35명, 투약 환자 76명, 찾아가서 진료하는 왕진 환자 25명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돈은 없지만 여기 계란이라도 받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계란 좋아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없었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남득 씨입니다. 오? 남득 씨 선생님, 한국말 진짜 빨리 늘었네요. 내 이름은 남득 씨예요. 오늘은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선생님 별명이 뭔 줄 알아요? 별명? 사람들이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냐고. 뭔데요? 약대인. 무슨 뜻이에요? 약은, 약대인은 엄청 존경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주 큰 사람한테 부르는 말이거든요. 최고. 전국에 소문이 쫙 났는데 사람들이 아프다 하면 다 약대인 만나러 간다고 해요. 여기는 약대인 병원. 약대인 최고. 최고. 아, 약대인 최고. 약대인 병원 최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 응봉산, 이 산도 약대인 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약대인이 있는 산이라고. 의사 남득 씨는 한국을 무척 좋아했어요. 세관의 의료 책임자였고 영어 학교도 세웠어요. 약대인 병원은 점점 유명해져서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코프 주교님, 환자들은 많은데 여기는 너무 좁습니다. 더 넓어야겠습니다. 랜디스, 정말 대단해요. 알겠어요. 내가 알아볼게요. 정부의 도움으로 코프 주교님은 지금의 인천 내동에 땅을 구입했습니다. 랜디스, 드디어 교회와 병원을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다 우리 리틀 닥터가 헌신해준 덕분이에요. 낯선 땅에 온 지 1년 만에 드디어 대한성공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다니던 조계구역, 그 안에 있던 송학동 3가 3번지,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스콧 주교님이 성 미카엘 성당, 모든 천신성당을 축성하였습니다. 랜디스, 예수님의 제자 루가가 의사였잖아요. 루가 주길에 성 루가 병원을 열어요. 인천 최초 현대식 병원을 여는 거예요. 좋네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루가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알아듣기 쉽게 바꾸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낙선시 의원. 선행으로 즐거운 병원이란 뜻이죠. 착한 일을 나누어 즐겁고 행복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말과 한문을 그렇게 잘 한다더니 리틀 닥터 정말 못하는 게 뭐지? 1892년 3594명, 1894년 4464명. 성 루가병원의 소문은 전국에 퍼져서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선생님은 언제 쉬세요? 쉬는 걸 못 봤어요. 당시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6년을 일하고 돌아가 1년 동안 쉬는 안식년을 가졌지만 랜디스는 한국에 온 뒤로 7년 동안 쉬는 날을 다 합쳐도 5개월도 안 되었습니다. 농담도 잘하고 유쾌했던 그는 환자들을 돌보며 틈틈이 공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치료하던 환자가 세상을 떠나자 세상에 혼자 남은 사내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바나바, 내가 아빠가 되어줄게. 부모를 잃어버린 수많은 어린이들을 보고 마음이 쓰였던 랜디스는 코프 주교님께 말했습니다. 주교님, 조계 지역 밖에 안전한 집을 마련해 주세요. 어린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며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송림동에 어린이를 위한 집을 마련했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가르치며 어린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랜디스 좀 쉬어요. 그러다 병나겠어요. 당시 인천은 상하수도 시설을 잘 갖추고 있지 않아서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마셨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었던 가난한 동네에 열정이 가득한 청년 의사가 찾아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청년 의사도 더 이상 열악한 환경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점점 쇠약해진 랜디스는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1898년 4월 10일 부활절 아침, 병상에 누워있던 랜디스는 서울에서 온 터너 신부님에게 성찬식을 받았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강화에서 긴급 소식을 받은 트롤로프 신부님은 곧바로 출발하여 오후 4시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하늘나라로 향하는 랜디스의 마지막 길에 함께하였습니다. 랜디스, 그대가 지니고 다녔던 십자가예요. 여기 있으니 걱정 마요. 4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의 종 랜디스를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겸손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구원하신 랜디스를 기억하시어 주님의 인자하신 품으로 받아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인들과 함께 영원히 복된 안식에 들게 하소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기도문을 다 듣고 나서야 랜디스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랜디스, 이제 주님의 나라로 안전하게 돌아가요. 편히 쉬어요. 고맙습니다. 수많은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전하는 꽃들이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 오후 4시, 교회는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부터 늦은 밤까지 천둥 번개와 맹렬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도 모든 이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가난하고 아픈 이들, 연약한 어린이들을 돌보던 리틀 닥터 랜디스. 그는 좋은 의사이자 선교사이며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마다 어린이들과 함께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무릎 꿇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